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0여 전 전인가요? 그때 필리핀의 한 경기장에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었고요. 경품도 많이 걸어놓아서 참 거기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정말로 엉뚱한 말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냐면 폭탄이 설치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에 우왕좌왕 그러다가 사람이 이리저리 밀리다가 그때 크게 보도됐죠. 88명이 죽었고요. 몇백 명이 다쳤어요. 참 보면 장난처럼 한 말, 아무것도 아닌 말. 근데 그 말 자체가 그 모여든 사람들의 군중심리 속에 악하게 역사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미치는 악영향도 대단히 큽니다. 근데 몇해 전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아파트였는지 어디 그 어디에서 불이 났는데 그 한밤중에 불이 났는데 한 사람이 불난 걸 그 거주자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나 혼자 살겠다고 나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연기 속을 뛰어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불 났으니까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다니다가 수많은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은 꽤 다쳤을 거예요. 보면 자기를 아끼지 않고 살리는 말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도 봅니다. 한 사람은 그 말의 영향력으로 악한 일을 했고 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어디서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는 반면 생각만 달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 마음속에 독을 심고 그들에게 낙심을 심고 악한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음의 말로 현실을 변화시켜 선한 곳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함께 다윗을 예로 들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본문의 멀리에는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골리앗의 말은 어땠습니까? 우린 골리앗의 힘, 능력 그걸 생각하기 쉽지만 골리앗의 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본문의 전쟁터는요 블레셋의 선제 공격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자 여기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았고 싸우려고 했고 유다에 있는 땅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것도 또 전쟁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도 이 블레셋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쳐들어왔는가? 조금 멀리 좀 먼 배경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선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사기 후반에 보면은요 유다 사람들이 그 당시 사사였던 삼손을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배와 그들의 힘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 다섯 개의 도시 국가의 연합이고 강력한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넘어온 해양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었는지 지금도 그 동네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이란 말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문명으로 강력하게 무장했던 당시 문명을 혜택을 받고 지중해를 건너와서 거기에 정착했던 다섯 도시 국가 블레셋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가 반전이 일어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고 모였을 때에 미스바에서 집회가 일어났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저들이 모의를 하나 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쳐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전쟁이 패배를 했어요. 얼마 후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특히 그 아들 요나단이 용기를 내어 싸움을 걸고 그때 요나단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이 사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워 이겼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속국이요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뭔가 강력한 기운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때 또 쳐들어왔거든요. 쳐들어온 배경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그를 만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또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사울이 가끔씩 미쳐서 이상한 짓을 한다더라, 이런 소문도 들렸을 거예요. 당시의 나라들이 그냥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정보를 살피고 그들의 힘의 유무, 군사력 다 정보를 수집할 텐데 그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갈라져 있고 사울이 가끔씩 정신을 잃어버린 이때가 이스라엘을 쳐서 다시 한번 그 권력과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쳐들어왔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그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속국으로 만들고자 시도한 겁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자, 블레셋의 장수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도전하는 거예요. 17장 8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아, 골리앗 보는 것만으로 두려웠을 겁니다. 지금의 도량형으로 보면은요, 키가 280cm, 노트구를 썼고 갑옷의 무게가 57kg, 창날의 무게가 7kg. 아마 나중에 그가 죽은 후에 다 재고 무게를 해봤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죠. 겉으로 볼 때만 해도 굉장히 두려워 보입니다. 근데 그가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이게 적반하장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전열을 벌였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러면서 한 사람을 택하여 내려보내라. 이 전쟁을 길게 끌 것 없이 1대1 승부로 판가름을 하자는 거예요. 당시 헬라 문화권 가운데, 그 당시 문화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요, 전쟁할 때에 서로가 피해를 입으니까 1대1로 싸워서 전쟁의 승부를 가리자, 그런 제도가 가끔 있었어요. 이걸 흔히 대전사 전투라고 하는데, 대표하는 전사가 나와서 싸웠을 때 그걸로 전쟁의 승부를 가린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승부가 결정됩니까? 그걸로 인해 분노해서 전쟁이 더 치열해지기도 하죠. 어쨌든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너희는 나와 싸울 장수가 한 명도 없냐?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왕좌왕합니다. 두렵습니다. 아마도 확실하게 사기를 꺾은 후에 전쟁에서 제압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나는 일개 블레셋 사람이고 사실 그들이 장수였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듯 하면서도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옛날 번역에는요, 사울의 종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종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보내서 일대일 싸움을 하자, 한판으로 끝내자 도발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을 보면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꽤나 흔들렸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말을 보면은요, 그 말이 매우 두렵고 그래 보이지만 이 말의 출처와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요, 이거는 사단마귀의 음성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말 속에 교만과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것으로 전쟁이 끝납니까? 제대로 된 전쟁이 또 벌어지거든요. 위협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또 하나님 백성을 불안에 떨게 하고, 무엇보다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다윗의 신복, 다윗의 종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얘기 대신에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비하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1대1로 싸우자 할 때 사울이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겁쟁이 두려움을 가진 자의 종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두려워하고 놀라서 떨고 있습니다. 반박하지 못하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방송만 틀면 수많은 케이블 통해서 손안에 핸드폰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와 정보들이 우리에게 입수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소리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힘을 빼고 누군가의 하는 소리가 나의 소리에 나에게 들리는 소리처럼 들려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런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을 무시해야 되지만 나도 모르게 듣고 들으면서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들리는 소리에 어떤 소리를 듣는가를 주의해야 됩니다. 어차피 들리는 소리라면 그 소리를 분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릴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두려워 보여도요, 그 속에 거짓이 숨겨 있고 과장이 숨겨져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때 우린 즉시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지만 그 뒤에 있는 사단마귀의 소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분별하여 건강하게 소화해내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말을 합니까? 자, 백성들의 말을 들어볼까요?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갔잖아요. 형 세 명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수행합니다. 아마도 이세의 집은 상당히 아직도 부유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한데 보아스가 유력자였잖아요. 보아스의 손자가 이세였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대 간다는데 어쨌든 보아스의 가정이 유력했고 그의 가문이 꽤나 부유했을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보아스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니까 집은 꽤나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갈 때 아버지로서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다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한 일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해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 아버지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물건을 보낸 거예요. 형들에게 곡식 한 해바와 그러니까 완두콩 23리터 정도 꽤 큰 겁니다. 떡 열 덩이를 또 그 천부장에게 그들의 지휘관이죠. 치즈 열 덩이를 그러니까 약간 백을 쓰고 있는 거예요. 최전방 말고 뒤에 좀 쓰게 해주세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지만 부모의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도 보면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마지못해 왔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책임지던 양떼를 맡기고 아침 일찍 떠납니다. 진영에 가보니까 항오를 버리고서 서로 간에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짐을 짐진이자에게 맡기고 전장에 들어가서 직접 그 말을 듣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적이 그렇게 말하면 여기서 항전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 들려야 되잖아요. 지금도 저쪽 휴전선 쪽에 가면 지금 확성기 가지고 서로 간에 심리전을 벌이면 노래도 틀고 말도 하고 그런 것이 잠깐 중단되다가 또 다시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있잖아요. 대꾸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대꾸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표자가 나가서 응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장 24,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반응이 24절 보니까 말없이 도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 빠른 사람이죠. 두려움에 맞서서 말도 하지 못하고
최고의 방법은 도망하는 것이다. 전장을 이탈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마 도망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는데 두려움 가운데서 말은 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봤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모욕당하고 있고 모욕당함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줄 선물을 얘기하는데 말의 뉘앙스 보니까 눈앞에 떡이야 그런 뉘앙스예요. 많은 재물로 주고 딸도 주고 그 아버지 집에 모든 부역을 면제해 주겠다. 너무나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그의 말을 보면은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나설 것인가, 내가 나설자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떡이여, 누가 저 골리앗을 대항할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희망의 정보인데, 희망의 단어인데 그 희망을 믿음을 사용하여서 이끌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 없이 도망하는 사람 두려움 속에 말은 하는데 믿음 없이 정보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계속 두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더 이상 맞설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이 없거나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왕의 보상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뜬구름 잡는 정보일 뿐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정보만 나열이 되었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야망도 없었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굉장히 침체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야.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나를 향한 것이 아니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기회를 이렇게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을 딛고서 열매를 따게끔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접근하지 못해서 날리고 있는 것들이 적잖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겁에 질려서 두려워서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위기란 위험이란 껍데기를 씌워서 보내준 큰 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려워서 취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여 그 선물을 나의 것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있는 자가 없었어요. 나서지 못했어요. 이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속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말을 보면요, 먼저 그는 다윗은 전쟁 참가 자격이 안 됐어요. 20세 이상은 되어야 전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의 재능을 인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신분은 면회자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 없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공동체 내에서 그는 제일 먼저 믿음의 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의 말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 여기서 보니까요, 제일 먼저 믿음을 가지고 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잘못된 흐름을 바꿔놓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 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다른 사람을 그를 큰 장수여 누구도 넘지 못할 장벽처럼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를 뭐라고 했냐면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그냥 몸뚱이만 큰 블레셋 사람 하나, 그렇게 여겼어요. 남들이 보는 거대한 몸과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아, 이렇게 단칼로 이야기했어요. 그의 정체를 탄로시킨 겁니다. 그를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자, 그들 가운데 있는 좋은 소식 있잖아요. 전혀 나에겐 닿지 않을 것 같은 그 좋은 소식,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혜택이, 이런 축복이, 이런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그거를 주목해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 리 없는 블레셋사람이 누구 관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못 유포된 정보를 바꾸고 있죠. 그냥 사울의 종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이 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이끄시는 군대이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그때 바꿔주셔요. 하나님의 군대다. 지금까지 40일 동안 계속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박혔던 잘못된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들은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에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움직여야지, 세상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 듣고 움직이다 보면요,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 기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의해서 이리저리 흘려다니는 하나님의 군대란 이름만 있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누군가의 종처럼, 누군가의 하수인처럼 끌려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늘 세상에 의해서 영향받아 힘없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에 믿음의 언어, 신앙과 희망, 비전의 언어를 말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믿음의 말로서 분위기를 반전하게 합니다. 흐름을 뒤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꼭 누가 옵니까? 시험하는 자, 반대자가 다가와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자는요, 대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자, 다윗에게 반대자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그의 형이에요. 17장 28절에 보니까 형의 소리가 들리대요. 같이 읽어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보니까 노하였다고 했어요.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믿음 있는 말이고요, 얼마나 성경에 근거한 말이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분과 노가 있었어요. 내가 어찌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말이 참 어이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들에 있는 양떼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평소에도 양 걱정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양떼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윗에 대해 너는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다,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니 형들을 위해서 힘들게 먹을 것 들고 왔는데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엘리압의 사람됨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동생이 사기를 꺾고 피상적인 관찰 따라서 자기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보면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세웠던 결단이 가장 인정을 못 받는 것은 가족 내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을 보면 사물이 방문할 때에 그 형제들을 다, 그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형제들 중에서 다윗만 떼놨잖아요. 가족 내에서 좀 방치된 아들이었습니다. 평소 다윗이 들었던 말 어떻겠습니까?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내야, 양 잘 키우고 있냐? 아, 그랬을 거예요. 막내가 얘기합니다. 아, 오늘은 양을 치다가 보니까 사자가 나타났길래 돌로 던지고 막대로 던진 다음에 입을 찢었어요. 그랬더니까 너 허언증이 있구나, 뻥이지 뭐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취급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내에서 부정적 언어를 듣고 컸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마 할머니 루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걸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가족들 가운데 들었던 부정적인 언어가 그에게 영향을 더 이상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더 큰 영향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요, 내가 평상시 들었던 수많은 말이 나를 만들었고
나의 사는 길을 결정해 줬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들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더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내 인생을 바꾸어 갈 때 나의 삶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선택했어요.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17장 29절 30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 향하여 전과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같이 대답하니라. 말도 못합니까? 믿음으로 말할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을, 격려의 말을, 긍정의 말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을. 저 할 일 없는 것과 싸워 이길 때 이 왕에게서 얼마나 큰 상을 받느냐 하는 것들을 전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책망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위협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도망가고 두려워 떠는 것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그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에 삶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있어요. 다윗의 확실한 참말, 왕의 상을 언급합니다. 사기를 진작하는 거예요. 이 군대는 단지 왕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 바라보게 만듭니다. 결국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이 커집니다. 어디서 작고 단단한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왕이 줄 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데 아이고 참 단단하고 보기 좋아 얘기가 소문나기 시작해요. 결국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왕이 그를 만나고 결국 다윗이 대전사로 나가가지고 역사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혹시나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늘 거짓 가운데 떨고 있는 삶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 없어서 영향받아서 나도 연약하여져서 흔들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믿음 있는 소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한다는 복된 소식을 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하잘것없는 한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 신분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막힌 담이 뚫려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고질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한 담대한 믿음의 말이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